똑같이 비싼 돈을 주고 폰을 샀는데 제 건 낮에 잘 보이고 내 건 안 보인다 이러면 짜증나죠. 그리고 HDR 영상을 켰는데 HDR 딱지가 붙어 있는 거 말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, 이것도 짜증나죠. 둘 다 스마트폰 화면 밝기와 연관이 있습니다. 근데 스펙에 밝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.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긴 있네. 안녕하세요,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 밝기는 꽤 중요한 스펙이에요. 근데 제조사들은 이걸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.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G7 때 화면 밝기가 1000니트까지 올라가서 좋다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했으면서 그 뒤로는 스펙에서 다시 밝기에 대한 정보들을 싹 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좋을 때만 보여주겠다 이거지. 그럼 우린 어떻게 하죠? 그냥 뭐 믿고 사나요? 뭐 100만원짜리 야바위도 아니고. 아 뭐 지금 제가 들고 온 요 폰 3개 전부 다 100만원이 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제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 컬러스케일이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밝기에 대한 진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각설하고 밝기를 한번 재보죠. 아이폰 11 프로부터 자 밝기를 최대로 올린 다음에요, 측정을 해보면 821니트가 나오네요. 스펙에서 말했던 800니트보다 더 밝아. 이게 아마 제품 편차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, 안전하게 낮은 값으로 광고를 한 것 같아요. 괜히 그 미국에서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. 자, 다음은 갤럭시 노트 10. 똑같이 밝기를 최대로 하고요, 측정을 해보면요, 310니트밖에 안 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V50도 한번 볼게요. 역시 자동 밝기 해제하고 밝기를 끝까지 올리고요, 측정을 해보면 406니트. 여기까지만 보면 애플은 어디서 무슨 외계인 하나 잡아왔고 인간계에서는 LG가 삼성보다 조금 더 낫다,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.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사실 LG는 모르겠고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을 공급받는데 이 정도 차이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. 사실 V50과 노트10 둘 다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. 심지어 노트10은 자동 밝기 해제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진짜 최대 밝기를 보려면요, 보통은 태양빛이 될 텐데 굉장히 강한 빛을 쬐줘야 됩니다. 밝기가 밝으면 낮에 화면이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한 거겠죠. 강한 조명을 쏘면서 측정한 최대 밝기로 보면 노트10이 752니트까지 올라가고요, V50은 509니트 정도까지 올라가네요. 근데 여기서 밝기를 제한한다고 까기가 좀 애매한 게 300니트, 400니트라는 값이 어두운 값이 아니거든요. 보통 쓰시는 컴퓨터 모니터보다 더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밝은 데서는 또 어차피 더 밝아지니까요. 그래도 밝은 데서 애매하게 자동 밝기가 마음에 안 들 때 조금 더 내가 사용자가 직접 올릴 수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점에서는 애플이 가장 낫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, 화면이 밝으면 HDR 영상도 더 잘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새 폰 중에 유일하게 밝기 값을 스펙에다 적어놓은 아이폰 11 프로 스펙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. HDR일 때 최대 밝기를 1200니트라고 따로 표기를 해놨어요. 그러니까 HDR 콘텐츠를 볼 때는 밝기를 더 높여준다는 거죠. 역시 이것도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죠.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HDR 영상을 만들었는데요, 자, 이 HDR 영상을 재생을 시키고요, 그런 다음에 아이폰 화면 밝기를 측정을 해보면요, 네, 1115니트가 나오네요. 굉장히 밝은 수치긴 한데 애플이 말하는 1200니트에는 조금 못 미치네요. 자,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소송 걸면 부자 될 수 있겠어요? 사실은 안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최대라고 적힌 글씨 보이시죠? 전체 화면 화이트에서 1200니트를 찍을 수 있다, 이렇게는 말한 적 없다 이겁니다. 제조사들이 굳이 알려주려고 하진 않는데 OLED 디스플레이는 더 많은 픽셀이 켜질수록 화면 밝기를 낮추도록 세팅된 경우가 많아요.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핸드폰이 전부 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요, 이렇게 화면 일부만 빛나고 있으면 밝기가 더 올라갑니다. 아이폰 11 프로는 1300니트 가까이 올라가고요, 노트10도 1106니트까지 올라가네요. V50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제일 낮습니다. 864니트. 이거는 소비자를 속이는 거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, 반대로 전부 다 일할 필요가 없을 때 일하는 일부 애들한테만 밥을 더 많이 줘가지고 더 일을 잘하게 하는 거니까 똑똑한 트릭이다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밝은 장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장면으로 전환이 될 때 흰색의 밝기가 변하는 게 눈에 거슬릴 수 있거든요. 보시면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밝기랑 최대 화면 밝기가 50% 정도 차이 나고요, V50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. 거의 70%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아이폰 11 프로가 제일 나은 모습을 보여주네요. 자, 끝내기 전에 세 줄 요약해드리면요,
밝기가 높으면 밝은 데서 화면이 더 잘 보이고요. 그리고 HDR 콘텐츠를 더 잘 재생할 수 있다. 그리고 삼성과 LG, 뭐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들도 그렇겠지만 삼성과 LG는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화면 밝기를 제한하고 있다. 마지막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에 따라서 기기가 밝기를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간단히 이 세 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밝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밝기 쪽에서 다룰 내용이 많이 남았어요. 최대 밝기가 아무리 밝아도 뭐 1분 만에 어두워진다 이러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. 그리고 제품별로 밝기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, 그리고 사실 밝은 데서 화면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는 밝기 말고도 반사율도 영향을 끼치거든요. 이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제품 리뷰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참, 오늘은 뭐 디스플레이 밝기에 대해서만 알아봤다는 점 잊지 마세요. 밝기가 낮은 디스플레이라도 다른 데서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영상 좋아요와 컬러 스케일,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